남남북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흥신소 프로라 미풍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탈북하고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2년 된 김미풍.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셀프 가져왔습니다. 하여튼 시간 약속은 칼같이 지켜. 역시 김미풍 양이 최고요, 최고. 샘플들 맞게 왔나 확인해보세요. 아, 미풍 양이 이런 거 실수 안 받은 적 있어? 안 봐도 딱 맞지, 보이. 아, 참, 이사는 했어? 내일 합니다. 저 드디어 반지와 벗어나요, 사장님. 그래요? 그렇게 약차같이 돈 벌더니 성공했네. 축하야.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에? 그토록 꿈꿔왔던 햇빛 드는 전셋집에 온 가족이 입성하려는데 꿈은 역시 꿈이었나요? 여기 오늘부터 우리 집이라니까요. 아, 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건데요? 아,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아니, 몇 번을 다시 말해요. 이 집 경매로 넘어간 집이라니까요. 아, 봐요. 여긴 분명히 김미풍 이름으로 계약된 우리 집이라고요. 아이고, 사기당했네. 사기당했어. 사기요? 이 집 은행에 빚이 많아서 경매로 넘어간 지가 언제인데 아가씨가 속아서 계약을 했구만. 이대로 전세금을 홀라당 날리게 된 미풍. 그녀의 선택은? 변호사님, 그 전세금 우리 식구 1년 꼬박 안 먹고 안 입고 적금 벌어서 마련한 돈입니다. 제발 다시 찾게 변호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요. 같이 찾아보면 무슨 수가 있겠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 근데 나 변호사 아닌데. 설마 전세금에 이어 변호사 사기까지?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우리 변호사님 오셨네. 손님 오셨어.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진 변호사를 만났으니 다시 하소연할 시간. 그런데 미풍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장고 변호사? 장고 오빠? 일단 앉으세요. 저기 아닙니다. 그만 가볼게요. 실례했습니다. 그 도망치는 것은 물론 몰래 변호사의 주위를 맴돌기까지 하는 미풍. 그녀와 변호사인 장고 사이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장고 오빠, 짝대 오빠 맞네. 미풍의 본명은 김승희로 가족과 마카오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첫사랑이었던 오빠가 바로 장고. 오빠, 우리는 다시 꼭 만날 겁니다. 걔가니까 이 김승희 절대 잊지 마시라요. 알았습니까? 승희야. 오랜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탈북자와 변호사로 만나게 된 거죠. 하지만 바뀐 이름 탓인지 자신을 못 알아보는 그를 보며 다신 마주치지 말자 결심한 그때 장고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고도 없이 나타나는 건 반칙 아닙니까? 여긴 어쩐 일입니까? 이사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서요. 그래서 임시로 여기 있는. 그래서 그쪽이 내가 사기당한 전세금 돌려받아 주기라도 하겠단 말씀입니까? 돌려받아 드릴게요. 그 전부는 아니지만 전세금 일부 정도는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 겁니다. 돈이라면 못 참진 말입니다. 장고의 확신에 동행을 결심하고 남은 가족을 위해 그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던 걸까요? 전세금만 가득했던 머릿속에 장고가 들어오면서 시시때때로 그가 떠올랐는데요. 길거리 간식만 봐도 장고 오빠의 최간식 하던 미풍. 하루 알바비로 장고를 위한 간식 플렉스까지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김미풍입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렁각시처럼 몰래 간식만 놓고 가려던 순간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건 이 바닥의 은밀한 법칙. 미풍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기 그게... 장고 오빠 등장에 고장난 미풍의 언어 중추. 저 진료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수임료도 안 받겠다 하시고 근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제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도 있네요? 아, 그럼 맛있게 드시라요. 아니, 미풍 씨 같이 먹어요.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전 배도 부르고. 결국 백고동 소리에 미풍은 피하고 싶던 자리를 함께하고.
근데 미풍 씨는 북한 어디서 왔어요? 평양에서 왔습니다. 나 평양에 아는 사람 있는데. 혹시 그럼 김영철이랑 김승희라고 알아요? 모른다. 아,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니, 평양에서 왔다면서 어떻게 몰라요? 아, 평양 산다고 평양 사람 다 압니까? 평양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래도 같은 또래니까 진짜 몰라요? 모른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서울 사람 다 압니까? 저는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미풍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장군은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내가 못 물어볼 걸 물어봤나? 미풍의 말할 수 없는 속마음은 미안합니다. 거짓말해서. 하지만 오빠한테 이런 모습 죽어도 보여주기 싫습니다. 이대로는 자신이 승이라는 걸 장고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 미풍은 더욱더 피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장고와 다시 엮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시작은 조카의 등교길. 승, 됐다. 안 늦어요. 버스도 금방 오니까요. 금방 안 오면? 바로 이 기사님이 출동하지. 미풍 씨. 이 정도면 운명이란 걸 인정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타요. 바로 다 줄게요. 아닙니다. 버스 타면 금방 갑니다. 감사합니다. 버스보단 자가용이 편하다는 걸 일찍 깨달아버린 조카 덕분에 미풍은 또다시 장고와 항공간 안에 있게 됩니다. 우와, 아저씨 진짜 좋다. 고모, 우리도 차 있었으면 좋겠어. 조금만 기다려. 고모가 돈 많이 벌면 자동차 사자. 진짜지? 대신 유상이 오늘은 유치원에서 밥 다 먹어야 해. 어제처럼 남기면 안 돼. 조금만 더 남기면 안 돼? 밥 먹기 싫은데. 유성이 그렇게 밥 안 먹으면 그러다 짝태 된다? 그토록 조심했건만 장고 앞에서 어린 시절에 자주 쓰던 말버릇을 보이고만 미풍. 짝태가 뭐야? 어? 빼빼 말은 명태. 쪽쪽 찢어서 국 끓여 먹는 명태. 여기 세워주시라요. 유치원 다 왔습니다. 순식간에 장고의 마음속엔 의심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원 가자. 미풍에게서 예전에 미처 몰랐던 어린 승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는데요. 아, 지방을 만한 게 사람 미치게 하네. 때려 지방오리면 넌 짝태야, 짝태! 뭐, 짝태? 그래, 짝태! 빼빼 말은 명태! 이내 장고는 깨닫습니다. 미풍과 승희는 닮아도 너무 닮았단 걸. 그날 밤, 장고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집으로 가던 미풍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틀어놓은 듯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오르골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건 어릴 때 오빠와 함께 듣던 바로 그 멜로디? 내래 음악 소리 듣기 전까진 절대로 안 갑니다. 그 미신 때문에 여기서 밤이라도 새우려고? 귀신아! 두 번 다신 듣게 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오르골 소리를 마주친 미풍은 장고와 즐거웠던 마카오에서의 라떼 시절을 떠올렸는데요. 이젠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씁쓸해하던 그 순간. 황야의 무법자처럼 등장하는 장고. 미풍이 승이란 걸 확신하고 싶던 장고가 부비트랩을 설치한 것이고 미풍은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이 모든 게 그의 계획임을 알게 된 미풍.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밝힐 생각이 없던 그녀는 다급히 자리를 벗어나려 하죠. 그런데 그때! 너 승희 맞지? 내가 아는 그 김승희. 한때 설렜던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장고 오빠. 과연 미풍의 선택은? 탈북녀 미풍과 서울 촌놈 변호사 장고가 그려나가는 진정한 사랑찾기 MBC 불어라 미풍아.
두 사람의 로맨스가 궁금하다면 12월 31일까지 1, 2회를 무료로 볼 수 있는 BTV에서 성주행하시러요.